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QI, SQO라는 생소한 펑션을 사용해 볼 겁니다. 이게 처음 개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유용하고 스텝제어를 간소화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초급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펑션이라서 필수적인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스텝제어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SQI, SQO를 적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딱 보기에도 간결하죠? SQI, SQO는 도움말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QI는 활성화된 경우에서 이 마스크를 통해 소스의 요소를 어레이의 요소와 비교를 해서 동일한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 SQO는 이 어레이에 있는 값을 이 데스티네이션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SQO, SQI 명령어를 동일한 컨트롤 구조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컨트롤 구조는 이거거든요. 이 구조를 같은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 컨트롤의 이 포지션의 변화가 이 어레이의 이 순번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스크는 소스와 어레이의 비교할 비트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1인 부분만 비교를 하는 것이죠. 컨트롤 값이 3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레이 3번에 있는 값과 소스의 값을 비교를 해서 같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깁니다. 컨트롤의 포지션이 4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레이에 설정해 주는 것은 이 스텝 제어에서 각 스텝의 인터락 부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0에서 3번 비트까지는 1번 그룹, 4에서 7번까지는 2번 그룹, 이렇게 비트를 나누고 할당합니다. 여기에서 C에는 황색불 카운터 완료예요. SQI의 개념이 이해되면 SQO도 비슷해요. SQI는 소스 값과 어레이 값을 비교했잖아요. SQO는 소스 값에 어레이 값을 무브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스텝 제어에서 각 스텝에 동작하는 부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비트는 이렇게 나누고 할당했고, 여기서 CR은 황색 카운터를 리셋해 주는 비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시퀀스 인, 시퀀스 아웃은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쓰는 IO 컨버전 같은 레더예요. 시퀀스 인, 시퀀스 아웃. 이 부분만이 황색을 전멸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고요.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빨리감기로 할게요. 여기 레더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에 컨트롤 포지션 값이 스텝 데이터와 같습니다.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확실히 간결하죠. 지금까지 SQI, SQO 펑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 더 고급스럽고 개념 파악이 필요하니까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겠죠. 좀 어려워도 이렇게 익히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도 고급스러워질 겁니다. 참고로 소스 파일은 설명 밑부분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